한국불교 설립연구원장 법진스님의 고위 논총집 출판기념회가 지난 15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열렸습니다. 출판기념회에는 선학원 이사장 지광스님을 비롯해 재단 임원진과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암도스님, 기동민 국회의원과 최재성 전 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불교학자 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논총집은 법진스님 출가 전 모습부터 1970년 석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52년 수행자와 학자의 여정을 담은 사진과 함께 불교학자 15명의 논문이 수록됐습니다. 법진스님은 수많은 인연들이 고의의 흔적이 남아 새기고 싶다는 권유에 논총집을 출간하게 됐다며 오랜 인연의 선학원 스님들과 도반 후학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법진 스님은 성북구 나눔 네트워크에 부루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출판 기념회를 회향했습니다.